안녕하십니까. 이제 34번째 시간 건축법상 공개공지의 보칙 등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건축법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 보칙이라는 건 이제 마무리 규칙, 보충 규칙을 말하는 거죠. 공개공지부터 보는데, 여기도 뭐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제 공개공지하고 이제 이행강제 것만 잘 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공개공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뭐 옛날 그 장기하 얼굴들 지금 해체된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뭐 우리 직원 맞나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서 맞나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뭐 극장 앞에서 만나거나 또는 뭐 서울역 앞에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만났을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 집 더하기, 홈플러스 이런 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공간이 있을 거고, 이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마트가 있을 거예요. 대형마트가 있으면 이게 이좀 공터들이 있겠죠. 이 공터들. 이 공터들에다가 이제 이 10%, 대지면적의 한10% 정도를 공터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휴식 공간이나 할수 있도록 하고, 가끔 여기서 뭐 하죠? 백화점 같은 데서 뭐야? 세일 같은 것들 매대에서 바깥에서 행사 같은 거 하고, 무슨 공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울역 광장 같이. 이렇게 공터를 갖다 공개 공지라고 합니다. 그 휴식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주변에 뭐 교통이나 이런 트래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휴식 공간을 제공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지역에 환경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수록 공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그 바빠서 강의 마치고 거의 뭐 휴식이 없는데, 저희 아파트에 사는 옆에 있는 애 이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랑 초5짜리랑 중1짜리가 있어요. 예, 남자애 두 명인데 저하고 친합니다. 바로 대기로 대기로 사이니까. 그래서 얘 이름이 이제 박일준이라는 애랑 그다음에 박상준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끔 마트를 이렇게 가다 보면 블레이드 타거나 또는 뭐야 자전거 타고 이제 이그 마트 근처에 와요. 엄마랑 같이. 그럼 일준이 상준이도 왔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게 뭐야? 공개 공지예요.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도 왔네. 일준이 상준이도 왔네. 자,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우리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인데, 그 다음에 그렇다도 뭐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군수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지역에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냐는 건 건물이 큰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은 뭐 전용주거지역은 돼야 안 돼요. 전용주거지역은 안 돼요. 전용주거지역 안 될까요? 이런 대형 건축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건 뭐냐면, 뭘안 되냐면,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전용 주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 지역도 안 들어갑니다. 일반 공업 지역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가 시험에 엄청 나오고요. 그러면 어떤 건물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화 및 집회사, CGV 극장, 종교 시설, 판매 시설. 근데 판매에서는 농산물 유통시장은 왜 제외하냐면, 이게 공개공지를 마련해봐야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공개공지에 쓸데없는 것들에서 야적되기 때문에 하고, 사람들이 잘안 오잖아요. 운수시설은 화물용일 때는 어차피 사람이 안 오니까 필요 없고, 여객용 터미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무시설, 사무실, 숙박시설 이렇게 들어가요. 바닥면이 5천 이상인데, 이 바닥면 5천 이상이라는 건이 건물이, 자, 보세요. 이게 5층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층인데, 여기 2000식이에요. 2000, 2000, 2000, 2000인데, 만약에 여기서 문화매집에서 CGV 극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층, 4층, 5층, 이세 가지, 3계층을 하면 3계층이 되거든. 그러면 6, 다당내역이 6000이 되거든. 왜냐면 2, 3은 6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공개공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냥 전체 건물이야. 바닥면 합계가. 이게,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을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일단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안 들어간다는 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위락시설이 안 들어가요. 위락시설은 공기공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요. 네, 위락시설은 공기공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락시설 같은 건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것들인데 밤에 어떻습니까? 밤에 이 위락시설 옆에 공기공지를 만들면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위락시설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기공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느 지역이 일주일 이상 주의도 안내 라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문종판운, 그렇죠? 숙, 그렇죠? 예, 숙박시설. 문종판운숙인데 여기 위가 안 들어가죠. 예, 위락시설이 안 들어갑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대상어치 용도 규모는 아까 얘기했죠. 문종판운숙. 네, 됐어요. 문종판운숙입니다. 문종판운숙.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얼마나 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공개공지는 건축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지 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의 10%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아니라 건물 면적이 아니라 건축 면적도 아니고 연면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현지 조사에서 고인돌이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매장 문화재도 일종의 공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 공개공지 면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랬을 때 그냥 긴 벤치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건물의 공개공지에, 그렇죠? 긴 의자라든지 또는 조경시설 같은 것들 하는 것들을, 의자를 안 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경시설 면적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 공개는 필로티 구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세요. 건물 이렇게 졌는데 비가 오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로 해서 이 부분을 공개공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했으면 착하잖아요. 그래서 착했으니까 대지 면적이 10%를 줬으니까 복을 두 배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의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면적 비율에 대해서 완화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는 비율에 따르게 되는데, 이리 와요. 그래서 용적률 1.2배. 그러면 10층 짓던 걸 뭐야? 12층을 짓게 해주는 거야. 용적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올라갔으니까 뭐야? 높이도 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100m 짓던 걸 뭐야? 120m를 짓게 하는 거죠. 이리 와요. 용돈 줄게. 이리 와요. 용돈 줄게. 높이니까 2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건폐율이 완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의 확장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덩달아라고 써요. 덩달아. 덩달아는 뭐냐면, 나는 원래 이 공개공지 의무적으로 설치할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공개공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너는 왜 공개공지 설치도 안 해야 되는 건물인데 네가 설치하니, 그럼 너도 같이 올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도 아닌 건축물에서 아파트 빼고, 아파트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 대지에 설치 기준이 적합한 공개공지에 대한 위5를 준용한다는 건, 원래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공개공지를 설치하겠다고 설친단 말이야. 그죠? 그랬으면 얘도 뭡니까? 공개공지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행위 제한인데요. 이 공개공지에서 보통 이제 뭘 하느냐. 이 공개공지 공터에서 연간의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공개공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60일 동안 판매나 집회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판촉 활동을 할 수 있고 60일. 이것도 시험에 잘 많이 나옵니다. 60일로. 그래서 60일. 그것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행사나 뭐 비브이 댄스나 또는 뭐 판매 같은 것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형 마트 같은 거 보면은 주말에 보면은 뭐예요? 여기다 막 깔아놓고 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지. 펜스 쳐갖고 공개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개 공지 등에서는 물건을 쌓아놓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까지만 하면 시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건축의 높이와 층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 건물에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었을 때,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죠? 그러면 당연히 2층짜리 건물이죠? 하죠. 근데
이런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안 닫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건물이 뭐야 정확히 뚫리지 뚫린 부분도 있고 뭐 하는 부분도 있었을 때 그래서 층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그렇죠? 층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층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해요. 사람이 없고 사람이 사람에 따라 3m 한정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애매할 경우에는 그리고 이 어떤 건물이 16m예요. 근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그럼 이 건물은 몇 개? 4계층으로 산정합니다. 알겠죠? 4계층으로 산정하고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는 달라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8m, 이게 8m. 이거 딱 층이 딱 막혀 있잖아요. 그건 2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층이 애매하게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4m 한 층으로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층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4m만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는 얘기고 성당 같은 건물. 그 다음에 지하층 건축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지상 5층, 지하 2층이면 층수 5층짜리 건물이고 층 7개 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하 1층, 지하 5층, 지상 지하 2층에서 지하층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5층, 이게 7층. 그러면 이거는 평균 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층의 구분이 다를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걸로 해서 7층짜리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전층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층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승강인탑, 옥탑, 재난망정 옥탑 이렇게 되어 있는 유사한 건축물에서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이게 5층이거든. 5층인데 가끔 이제 옥탑이 튀어나온다. 옥탑이 튀어나오면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럼 이 옥탑은 층으로 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나눌 때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옥탑의 건축면적에서 우리가 여기가 전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 만약에 800이다. 800. 이거 건축 면적이. 근데 여기가 이 옥탑 위에서 본 면적이 만약에 100이야. 또는 80이야. 그러면은 이 옥탑이 차지하는 부분이 8분의 1 이하잖아요. 이하잖아요. 그죠? 이하면은 요거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12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8로 나눴을 때 이게 더 크잖아요. 100이고 이건 8로 나누면 이건 120이잖아. 그때는 이거는 6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승강이나 옥탑, 망루적 옥탑이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에서 그 수평측정 면적, 위에서 본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자, 이하인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데 알겠죠? 그 다음에 근데 주의할 것은 주택법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6분의 1로 나눠준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시험에서 봐봐요. 자 이런 건물이 있어.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승강기 탑이에요. 위에서 승강기가 저장되는 탑인데 지금 현재 요 부분,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다 더하면은 봐봐요. 위에서 보면은 이걸 다 더하면 이만큼을 차지할 거야. 이 부분, 이 전체 면적에서요. 그 이 부분을 이제 만약에 85이하 할 때는 승강기가 여러 개라고 보는 거야.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게 평수가 만약에 똑같은 사이즈에 만약에 승강기가 하나, 둘, 세 개의 탑이 있다고 하면 1, 2, 3, 4, 5, 6 라인 있는 거고 이건 1, 2, 3, 4, 7, 8 라인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다 더해서 산정하거든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게 85이하의 주택은 승강기가 뭐야 많이 필요할 테니까 6분의 1로 안아서 산입하는 거야. 승강기 탑 부분에선. 그 다음에 높이의 산정 부분이 비슷하게 이제 공식대로 이어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가 지금 20m야. 20m. 근데 요 옥탑 부분이 만약에 8m다. 그럼 28m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8분의 1 이하일 때는 이거를 높이에서 계산하지 않고 이게 8분의 1 넘어갔잖아. 그럼 이거 28m로 계산하는 거야. 똑같아. 알겠어. 이거 높이 산정 좀 이따 볼게요. 자, 똑같은데 봐봐요. 높이의 산정. 건축의 높이. 지표면 또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하는데, 자, 여기 층고에 대한 얘기 할게요. 자, 여기서 봐봐요. 자, 바닥의 바닥구조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를 하는데, 이 층고 높이 계산하는 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건축의 높이는, 자, 여기 우리가 봐봐요. 해당되는 건물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위판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위판 높이가 있겠지. 그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 구조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발을 신고 뉴 발란스 신발을 신고 바닥에 닿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이게 천정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위판의 윗면까지를 층고로 계산해. 층 높이로. 그래서 윗에서부터 윗이야. 바닥 구조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 아랫면이 아니라 그래서 층고가 만약에 2m다. 층고가 2m면 머리를 갖다 2m짜리 키가 되는 사람은 들이받으면 때려 부셔지지. 왜? 이 높이의 벽지를 뚫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한 만약에 20cm다. 30cm다. 그러면 1.170까지만 머리를 들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첨화 높이라는 게 뭐냐면 그다음에 첨화 높이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기둥이 있어요. 기둥의 상단까지야. 알겠어요? 벽에서 전체 지붕 깔돌이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고 깔돌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기둥하고 이렇게 깔아놓는 거 이걸 이제 잘 지지하도록 별거 아니에요. 건축의 높이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자 높이는 이 천정까지인데 이 천정은 여기까지야. 반자 천정이 여기까지 이 층 높이랑 다르죠. 천정까지 높이고 반자가 천정이거든. 근데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건 참고로 알면 되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것만 잘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의 옥상에 설치한 승강기타 계단 망령 옥탑 또는 수평 측 면적 위에서 본 면적 수평 측 면적이라 했죠. 8분의 1 그죠. 똑같이 6분의 1 했을 때 10m 넘는 부분만 높이 산입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봐봐요. 이게 그대로 할게요. 내가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탑이 있다고 치자. 옥탑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30m야. 근데 자 여기서 여기가 지금 현재 요게 15m야. 근데 굉장히 높죠. 옥탑이. 근데 요 지금 요 부분이 요게 지금 800이고 요게 만약에 뭐 100이야. 그럼 8분의 1 이하에 들어왔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높이에서 산정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120이야. 120으로 할게. 12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건물의 높이는 45m가 되는 거야. 왜? 이걸 다 더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내 원래는 8분의 1 이하일 때는 산정하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옥탑을 너무 높게 짓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유 옆집하고 12가 붙으니까 12m까지는 공제해준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12m를 공제해준 거야. 8분의 1 이하일 때. 그럼 12m를 공제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30 더하기 15 더하기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그럼 33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8분의 1 이하일 때 무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옆집에 12m가 10m까지는 까주고 만약에 그러면 이 옥탑이 10m가 안 되면 뭐 10m다 그러면 그냥 다 까주는 거지. 근데 10m를 넘으면은 뭐야? 까주는 게 뭐야?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봐봐. 여기서 지금 40m에 12m잖아요. 그죠? 40m에 12m인데 자 그러면 40m에 30m면 70m가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8분의 1 이하다라고 하면은 뭐야? 10m 까주니까 뭐야? 58m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예. 공동주택일 땐 똑같이 8분의 1 이하로 까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어때요? 이게 설명이 다 되니까 이제 그림이 잘 이해가 가시죠? 그림이 다 있으니까.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례가 되고, 주의할 것은, 여기서 높이를 산정할 때 만약에, 봐봐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나 더 있다. 라고 계산하면, 일단은 높이 산정할 때 면적은 건축 면적 산정할 때 8분의 1은 요거랑 요거랑 다 더해서 계산한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어때요? 요 부분이 요거 하나 건물 요거 하나 이렇게 되니까 하고 높이를 산정할 때 제일 높은 걸로 산정하는 거고.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뭐야? 다 더해서 산정하는 거죠. 됐죠? 예.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행 강제금 뭐냐면 자, 어떤 건축법을 위반해요. 위반하면 당연히 벌금을 낼 거 아니에요. 벌금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일사부재리야. 일사부재리가 뭐냐면 벌금은 벌금이나 과태료는 일사부재리. 한 번 받은 건 두 번 하지 않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봐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면서 옥탑을 갖다가 증축을 했어. 이렇게 옥탑을 불법 건축을 해서. 그래서 월세를 40만 원씩 받는데 1년에 480만 원이야. 12달이면. 그러면 되게 많이 벌잖아. 근데 건축물 대장에 이게 위반됐다 하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물이라고 떠 건축물 대장에. 근데 건물 대장이 위반 건축물 대장이 돼도 그냥 원래 놔둘 수가 있거든. 다 때려 부실 수가 없으니까. 계속 월세 받는 액수가 큰 거야. 그러니까 한번 벌금 내고 계속 버티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 이게 원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니까 계속 반복해서 1년에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강제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머리가 길어. 담임선생님이
머리 깎을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지. 머리 깎을 때까지. 그렇죠? 이 인간이 부과는 어떻게 되냐면 허가권자는 시정을 받은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이행하라고 일단 벌금 때린 다음에 건축주 이행을 하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행강제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100분의 50이 있고 100분의 50이란 건 1000만 원에 500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00분의 10이거든. 그래서 이건 나머지에서 50만 먼저 기억하면 4대 천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뭐야? 건폐율, 용적률 위반,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그 다음에 무신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천만 원에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천만 원에 50%니까 이걸 100%를 다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무허가 건물이 제일 세요. 무허가 건물은 100을 다 부과하거든. 그럼 500만 원을 다 내는 거야. 근데 용적률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90이면 뭐야? 조금 감안을 해. 그래서 49, 59, 45에 450만 원을 내는 거. 59, 45. 그 다음에 80이니까 뭐야? 건폐율은 58, 40, 400만 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572, 30, 350만 원이 되는 거야. 즉, 총액을 기준으로 100을 했을 때 이 안에서도 레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순서를 갖다 시험에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무허가 건물이라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용건이가 신고했네? 이렇게 보시면 돼. 무허가 건물이 뭐야? 무허가, 그 다음에 뭐야? 용건이죠. 그래서 용적률, 그 다음에 건폐율, 신고, 무신고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100을 기준하면 90, 80, 70이 되잖아. 이게 순서를 외우셔야 돼. 그래서 순서를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자 이행강제금의 가중 허가권자는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대통령이 정하는 데는 따블죠. 따블이란 건 뭐 영리율 100분의 100이란 건 원래 영리한 놈 100점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리하니까 100점에서 원래 500만 원인데 곱하기 2 하면 뭐야 1000만 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0만 원인데 20만 원 내는 거지. 그래서 가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리목적이라고 상습적으로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영리 목적일 땐 가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영리 목적은 뭐 한다? 가중한다. 그렇죠?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데 절차 의견 진술을 줘요. 그다음에 허가권자 이행 부과하기 전에 부과 징수한다는 걸 문서로 사전에 경고하는 걸 개고라고 합니다. 부과하면 그게 부당하다고 행정진술로 제기하면 되고 부과 횟수는 원래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초구청에서 1년에 한 번 부과할 수 있고 강남구청에서 1년에 두 번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조례로. 그러니까 꼭 2회는 아니고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반복해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게 작성이죠. 부과의 중지.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즉시 중지해야 돼. 왜 중지해야 될까? 뭐 부과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미 위반된 거는 내야 되네. 우리가 주차 위반했을 때 위치가 변경돼서 주차차를 옮겨놨어. 그래서 이미 부과된 건 내야 되겠지? 그렇죠? 이행 감액 부과. 그러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을 감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계용 건축물일 때는 뭐예요?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계용 건축물일 때는 감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행강제금은요. 이행을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것은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 장래에 부과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50과 100분의 10이 있는데 100분의 50 사이에서도 뭐야? 무허가, 용적률, 건폐율, 무신고 순서는 나눠지고요. 영리 목적할 때는 두 배가 떨어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영리한 놈 100점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원칙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60제곱에서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우리가 50% 감면해주는 특성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법의 전체 주요한 내용들을 모두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냐면 주택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